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2024년 6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6월 7일 상한가 급등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시장은 상승을 보이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유전 테마들이 이제 폭락을 했다는 건데, 유전 테마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폭락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우린 PTS나 아니면은 서암기 같은 종목은 상승세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에는 역시나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직 확실한 뭐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그 탐사를 했던 뭐그 발표를 했던 교수가 이제 실제 기자회견 했는데도 아직 그 뭘까 움직임이 확실치 않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은 다 다시 빠지고 있고 상승했던 것들 다 반납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를 할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마주를 믿되 맹신하지 말아라. 맹신한다는 거는 그 종목이 갑자기 밀리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손절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들은 한번 일회성으로 떴다가 가라앉으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는 테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물리면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아프겠지만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마를 갖다가 잘못해서 손절을 못하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세요. 뭐 우량주들이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테마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 언제 한번 튀겠습니까? 이제는 뭐 이쪽에서 뭐 가스나 유전이 발견이 됐다 그런 거 아니면 실제적으로 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량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량주라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났을 때 챙기고 내가 만약에 혹시나 뭐 물렸다 그러더라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다음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장부터 한번 좀 보고 진행을 할까요? 미국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DMI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자, 해외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촥 약간 이상하게 빠졌어요. 고용지수가 좋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달고 빠졌습니다. 움직임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졌는데 이건 그렇게 썩 좋은 모습 아니에요. 윗꼬리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단에서 잘 버티고 있고, 움직임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부터는 갑자기 오후장, 미국장으로는 이제 오후장이죠. 2시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최고점 찍고 상승을 하다가 지금 고점에서 긴 양봉을 만들고 빠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나스닥이나 뭐 S&P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선물 오랜만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1.4%.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이 크게 올랐죠. 오전장에 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중간에 빠졌다가 오후장에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한 종목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2위가 됐다 뭐 3위가 됐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보면 추세가 나왔을 때이 추세를 갖다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죠. 반대 추세도 마찬가지고 상승 추세. 이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돈을 버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요 신호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매수 신호 떴죠. 매수 신호 떠서 추세가 살아서 계속 상방으로 보고, 여기서 매도 신호 떴고, 그 다음에 매도로 나왔고, 여기서 다시 매도 신호 떴고, 매도.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서 살짝 매도, 여기서 매수, 매수. 계속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런 매매를 할때 요런 것들을만 잘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이 좀 힘드신 분들은 선물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pk9.kr 가시면 선물 공부하실 수 있죠. 예, pk9.kr 가서 선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1.28% 상승을 해서 마감했고, 오랜만에 코스닥이 약 1.8% 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저랑 같이 봤던 종목이에요. 우양, 에코프로모티, 그죠? 태성, 강센바이오, 신성ST, 우린 BTS.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김밥 관련한 종목, 냉동김밥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데,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어렵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바로 매도를 치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슈가 좋다고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머티 미친 듯이 올라오더니 결국엔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와, 상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상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전기차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건데, 야,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어요. 태성, 요거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태성 같은 경우는 복합 동박용 RTR 및 유리기판 성장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양봉이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고 쭉 뺐다가 다시 올리고 쭉 뺐다가 다시, 아주 고약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강스템바이오, 요거는 퓨어스템 AD주. 예, 삼성 발표 기대감으로 강스템바이오 올라왔고요. 신성ST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글쎄, ESS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오후장에는 신성ST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로도 예,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뭐 CCS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았고, 우린 PTS, 자, 유전테마죠. 유전테마인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오후장에 다 빠졌는데,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제 시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우린 PTS,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은 시추. 자, 유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섯 군데 판다. 그죠? 다섯 군데 판다. 확률은 20%다. 근데 파긴 파기 때문에 우린 PTS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상 유지하다가 좀 오후장에 빠졌는데 시간으로 조금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PTS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우양. 자, 냉동김밥 수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태성 복합 동박용 RTR 유리기판. 유리기판 뭐 요거 다 아시는 거죠. 예, 성장 기대감. 요거는 오전장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가지고 예, 상한가까지 올라왔고, 에코프로머티는 자 EU에서 다음 달 4일 중국 전기차 관세부가 이슈되고 있는데, 7월 4일이란 얘기죠. 예, 요로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강스템바이오, 퓨어스템, AD주 3상 발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아프타바이오 글로벌 빅파마 7국가 기술 수출 협의 소식. 이것도 저는 충분히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날 때쯤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상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지만 아주 힘들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외인들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죠. 아, 외인들의 SK 하이닉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7%예요.
막판까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밀렸다가 그죠? 지금 네, 1% 정도 밀렸다가 다시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시간에는 뭐였지만은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 이거 말씀드렸죠? 예, 알테오젠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요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매도를 쳤는데 외인들이 170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어이야. 자, 알테오젠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부터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것들은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수급이 좋았던 이 부분에서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종목 중에서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 종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하나를 만드세요. 예, 관심 종목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외인들이 사는 종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심 종목 어딨어? 자, 관심 종목을 하나를 띄워 놓으세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관심 종목에서 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자, 여기다가 등록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명명할까요? 자, 외국인, 외인, 기관, 기관 수급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제일 아래로 최하 상위로 딱 해놓고 자 요런 종목은 이제 계속 보겠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많이 필요 없어요 한 6개씩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것들 예, 이렇게 해놓는데 실제적으로 ETF는 필요가 없죠. 그죠? ETF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으로 올라오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안 빠지는 종목들 아니면 살짝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산 종목들 다시 한번 보죠. SK하이닉스 170만 주, 알테오젠은 외인들이 매수한 거. 알테오젠은 26만 주 정도. 자, 에코프로. 2차 전지 쪽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올라오다가 빠졌는데 상승세가 클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3종 세트에 걸려서. 근데 오후장에는 좀 밀렸고. 기아. 아, 외인들의 기아 사랑 끝이 없고요. 원익 QNC가 미쳤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약 55만 주를 샀는데 원익 QNC도 여기서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가 제가 10% 넘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관이 사는 종목. 기관은 삼성전자를 갖다가 많이 매수를 했네요. 요즘 개인이 100만 주 샀고, 기관이 12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코덱스 200 이거 빼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기관 외인 같이 산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나 보네요. 삼성 SDI도 이제 기관이 좀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 이거 계속 갈것 같아요. 예,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인들이 산 거는 뭐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같은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박스권 돌파 종목. 자, 우량이 차트를 보면 아주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거는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얼음 만든 다음에 패대기. 그죠? 양봉 만든 다음에 패대기. 여기도 마찬가지 패대기.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이 추세선도 깨가면서 올라오는데 가만히 이 추세선을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쭉 연결해 보면 이 추세선을 갖다가 완전히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이상하면 그냥 바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다가 내가 매도하는 시점.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바로 최저점인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선도 한번 그려보는 습관을 갖고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태성. 태성도 상한가가 종목이죠. 태성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견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애플 관련한 이슈로 나왔었는데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복합 동박용 RTR인가요? 예, RTR 그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요. 한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좀 횡보를 하다가 한번 들어오고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해버리죠. 근데 여기도 보면 크게 안 밀리는 걸알수 있고요. 추세선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아침에 이렇게 한번 뺐다가 올리죠. 근데 태성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태성도 여기서 양봉 나오고 뉴스 나오고 패대기 쳤죠. 여기도 양, 여기도 패대기. 양봉이 나올 때마다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역시나 추세선을 그려보면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딱한번 이탈한 걸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딱한번 이탈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세선을 따라가는 걸알수 있어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저점이 낮아지면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강센바이오. 이거 급등을 했다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들어갔는데, 강센바이오는 아마 이쯤에서 나왔겠네요. 그죠? 한15% 올라왔을 때. 근데 강센바이오는 오전에 엄청 세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뉴스 뜨고 움직임 나왔다가, 예, 지금 많이 밀렸죠.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이거는 못 잡아요. 그냥, 예,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되고, 막판에 상한가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타바이오. 아유,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상갈제로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확 올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밀어버리죠. 이거는 이 중간에 여기서 추세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까지 올라온 건데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에 상한가를 붙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전주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린 BTS. 우린 BTS 시간외로 지금 2% 올랐는데 우린 BTS도 이미 이제 이 유전 테마, 유전 가스 테마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린 BTS나 아니면 그 서암기계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너지 관련한 종목은 거의 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014년 6월 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우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 요거 냉동기밥 수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봉이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게 지금 이 폭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양봉이 4%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한 7, 8%, 8%, 9%. 여기도 마찬가지. 예, 5%에다가 한 7, 8%. 지금 이렇게 빼버리면은 실제 단타를 쳤던 분들은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칠 때는 일단 대응을 하고,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 잡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버티는 게 장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버텨서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버텼어요. 그래서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또 버텨. 그래서 올라왔어.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잘못해서 어떤 종목이냐면, 이렇게 산을 만드는 종목들 있죠. 쭉 올라왔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죽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지금 뭐가 있죠? 아,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흥구석유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를 먹고, 올라오는 걸 먹었어요. 잘 버텼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니까, 올라오나 보다 했는데, 밀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저점이 깨진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하락하는데, 만약에 여쯤에서 한번 매도를 못하면, 그 다음엔, 아예 매도를 못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한다고요? 오버했다가 내일 또 빠져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예, 제가 계속 손절을 잡으라고 하는데, 예, 손절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예, 요거,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에코프로 종목,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아주 세게 올라왔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올라올 때, 요럴 때, 그리고 이제 10%가 넘으면은 메시지가 뜨죠. 이제 키움증권은 뜨는데 그때 그걸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강스텐바이오. 자, 요거는 퓨어디스 ADG 삼상 발표 기대감으로 해서, 예, 쭉 오전에 올랐고요. 오전에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한가 붙은 종목입니다.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 이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요거 글로벌 빅파마 일곱 곳과 기술 수출 협의했다. 그 뉴스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시간으로 무너졌네요. 신성 ST. 요거는 ESS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네요.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ESS 관련한 종목으로 신성 ST 올라왔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2차전지 쪽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완전히 박살 내버렸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다시 올랐고, 요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요때쯤일 거예요. 신성 ST가 움직임 나왔을 때가 초전조체 관련한 테마가 돌았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PTS. 요거 시추 테마라고 보시면 되죠. 예, 상에서 무너졌어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를 무너졌다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무너지면 또 기대감에 버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상한가를 다시 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무너진 종목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J시푸드. 이 종목도 엄청 어려운 종목이었죠. CJ시푸드도 요거 그 식품 수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분봉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봉에 무너지고 제가 막 승리를 했었죠.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좀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게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무너지면서 추세선 따라서 움직임 나오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또 올라오기 힘들죠. 시간으로는 3% 올랐네요. CJ시푸드. CJ시푸드, 사조시푸드. 그죠? 에코앤드림. 아, 이게 이제 우양 때문에 같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양극재, 전구체 사업, BP 이상 달성 전망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봤는데 와, 엄청 힘들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레몽네임. 이거 이슈 있었던 종목이죠. 아티스트 유나이트로부터 주주총회 소지퍼가 소송,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 예, 레몽네임 갑자기 수급 들어왔던 종목, 그죠? 레몽네임 올라왔고 패대기 올라왔고 패대기. 예. 카페 24. 이거 유튜브 쇼핑 사업 확장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다.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아침부터 세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양 태성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제 횡보 자료로 들어갔고,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머티 앞으로 계속 움직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6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아, 결국에는 SBI 인베스트 야놀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결국에는 올라왔네요. SBI 인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SBI 인베스트. 이거 야놀자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창투사들이 아마 다 난리를 쳤었는데, 요것도 야놀자 7월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요거 야놀자 관련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야놀자 관련한 유목들이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지웠나? 아, 있네요. 아자이비 투자. 아자이비 투자도 밀렸었는데 얘도 시간으로 2% 올랐고, SBI 인베스트, 뭐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종목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아자이비 투자, SBI 인베투자 요거랑 아자이비 예, 투자랑 두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IS 커머스, IS 커머스. 예, IS 커머스는 시간으로 상 붙었습니다. 아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상 붙었나 보네요. 그쵸? 이게 뭐죠? 아! 예, IS 네트워크 외인이 파이안? 보유 주식을 갖다가 297억 양수 양도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노파이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 잡을 수 있으면 네, 밀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못 잡으면 점상으로 갈 거고, 그쵸? 원래 대주주가 바뀌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해인. 자, 요거 석유가스 시추 입증. 예, 시추 관련한 거. 이거 장중에 7% 올랐는데, 이거 장중에 다 알려드렸죠? 지금 보면 뉴스에 확 올라왔죠? 그 다음에 박살이 났습니다. 역시나 해인 같은 경우도 시추 관련한 종목, 즉, 파이프 테마로 해서 이슈가 됐는데, 역시나, 예, 밀렸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 밀릴 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JC 메디컬. 이건 계속 빠지는 종목인데, 시간으로 6% 올랐는데, 피코, 라비앙, 타이탄 프로, 예, 산드로 듀얼 등 자사 레이저 제품이 태국에 추가 인증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링크드. 자, 제품 콘텐츠 VR 사업, 요 관련 투자 관련한 이슈인데, 뭐, 동전 주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암기계. 예, 요거 말씀 드렸죠. 시간으로 5% 올랐습니다. 시추 관련한 종목. 근데 이제, 글쎄, 이제 거의 이 이슈는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 안 당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Y랩.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일 잘하면 요거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 7월에, 예, 상장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삐약. 삐아는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종목인데, 요거 에디삐 썬케어 3종이 올리브영의 공식 입장이 입점됐다. 요거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고요. CJ시푸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식품 업체죠. 그죠? 김 가격 인상, 식품 수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다. 시간으로 3% 올라왔고요. 프로이천.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고 뭐 특별한 이슈 없고 시간으로 2.9% 올랐습니다. 그레디언트 요거 나 이거 저기 뭐죠? 야놀자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뭐 월요일날 본다 그러면 요 SBI 인베스트 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흐름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조건 검색식 특가, 예, 기술적 분석 변동성 지표 중에서 지금 이제 변동성 지표 중에서 이번에는 RSI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장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으니까 좀 신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나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